건강이 삶의 질을 높인다. 잠을 부르는 효과 만점 지압법과 숙면을 돕는 스트레칭은 물론 이상적인 베개 높이 맞추기까지 숙면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부쩍 밤잠을 설친다는 의뢰인.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몸을 뒤척뒤척 긴 시간 잠을 설치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모습.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해결사 등장. 예, 안녕하세요. 잠을 설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잠박사 허정원 고수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시는 건가요? 새벽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 잠들고요. 예. 일어나는 시간은 알람 없이 한 5시 반에서 40분 사이 어김없이 깨는 게 거의 한 달 정도 돼가거든요. 아무래도 옆자리에서 좀 잠을 못 이루는 게 느껴지고요.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어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잠자는 공간은 침실이니까 침실, 예. 예. 침실로 가서 네. 제가 한번 그 수면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 함께 침실로 가보는데요. 건강한 수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잠을 자는 공간에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뭐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몇 가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방에 보면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잠을 잠에 있어서 시계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몇 시에 잠이 들었고 몇 시에 깨고 지금 몇 시고 지금부터 잠이 몇 시간을 자고 그럼 나는 이것밖에 못 자는데 더 초조하게 만들어버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책이 머리맡에 이렇게 놓여있는 걸 보면 분명히 침대에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잠들기 전에 밝은 불빛 아래에서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걸 수 있어요. 책 내용이 재밌으면 일단은 빠져들면 시간 가는 걸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책을 보면서 눈에 좀 빛이 자꾸 들어오니까 착각을 해요. 이 정도 밝으면 밤이 아니라 아침이겠구나. 아, 그러면 자는 게 아니지. 일어나야지. 라는 각성을 자꾸 유도하게 만들어요. 혹시 스마트폰? 저희는 스마트폰 둘 다 잠자기 전에 해요.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도 제법 밝아요. 맞아요. 예. 잠을 들기 위해서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36수 정도의 어떤 조명. 그러니까 촛불 하나가 1룩스니까 30개 정도의 그렇죠. 촛불을 켜고 있는 조명 상태가 되면 안 나와요. 전자기기의 빛이 숙면을 방해한다고요? 스마트폰, TV, 스탠드의 밝기를 측정해봤는데요. 밝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어떤 장기가 약해져 있거나 체질적인 부분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자는 모습을 보면 체질을 알 수 있답니다.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 수면 자세의 어떤 습관들은요. 네. 잠들기 직전에 나는 어떤 자세를 하니까 참 편하더라. 난 요 자세를 했을 때 잠이 잘 온다라는 자세. 예, 그 자세를 이해를 하시면 잠들기 직전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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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수면 직전 자세. 어떤 건지 한번 찍어볼까요? 예, 저는 요 자세요. 정자세. 예. 저는 대자 자세. 대자? 아버님은? 저도 정자세. 정자세. 예. 요 자세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다리를 벌리고 자는 대자 자세는 열이 많은 체질. 이 자세를 가지고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만세를 부르는 자세를 취하면서 폐 면적을 최대한 넓혀가지고요. 몸 안의 열을 폐를 통해 호흡을 통해서 발산시키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자세거든요. 이런 경우 대나무 잎, 박하, 칠글 먹으면 체내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겁니다. 심약한 성격일 때 주로 나타난다는 자세. 심장을
어느 정도 약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 예. 심장 마사지하는 느낌을 맞아요. 약간 압박을 해주는 예.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힘든데 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이런 분들은 살짝 왼쪽으로 눕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극도로 심약해지게 되면 저는 그냥 엎드려서 자게 돼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엎드려서 잘 수 있는데요. 계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그림은 네. 심하게 웅크린 자세예요. 새우잠 자세죠? 예, 예. 네. 몸을 심하게 웅크린 자세는 체온이 낮은 체질. 이렇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평소에도 좀 손발이 차단 얘기도 많이 하시고 추위에 그러니까 찬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이내 뭐 설사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죠. 웅크린 자세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마늘, 생강과 같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세는요. 마지막 자세는 정자세. 바로 의료인의 경우죠. 지나치게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도 이런 느낌, 주무실 때도 이런 느낌. 맞아요. 예, 하룻밤도 여러 번 몸을 뒤적거리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라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육이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어깨 움츠려요. 예. 왜 이렇게 자고 났는데 쥐도 잘 나고. 저 쥐 잘 나요. 네, 예. 쥐도 잘 나고. 예. 그게 이런 분들이란 거죠. 잠을 자고 난 뒤에도 항상 몸이 찌뿌둥하다는 정자세 취침.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머님한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알맞는 수면 자세를 네. 제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쿠션보다 조금 무거울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긴 쿠션이라 생각하시고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예. 네. 오른손으로 약간 이제 끌어안는 느낌. 그렇죠. 오른발도 예,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무릎 관절에 이제 흔히 말하는 부담도 없는 상태. 그리고 전신의 근육도 약간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편안한데요? 네. 예, 예. 경직됐던 의뢰인의 자세가 이전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수면 환경 중에서 베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네. 있는 베개인 네. 거죠? 얼핏 보기에도 좀 낮아 보이는데, 그죠? 아동용 베개. 아동용 베개. 네. 아동용 베개를 써도 괜찮은 걸까요? 이 부분이 목이 들어가는 부분. 네, 맞아요. 머리. 네. 일단 딱 봤을 때 성인용 베개에 비해서 좌우에 낮기도 하고요. 좌우에 폭도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한 바퀴 구르고 이쪽으로 굴렸을 때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넓이라는 거죠. 예. 10년 넘게 써온 베개, 맞는 높이였을까요? 이게 10년 동안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높이가 안 맞게 됐을 경우에 침대 지면이랑 경추가 이루는 각도가 15도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도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이 살짝 뒤로 꺾인 상태에서 누워 계신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될 거예요. 이게 각도계로 15도를 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높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렇죠. 예, 크로스로. 예.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누워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뜬다. 자, 보이시죠? 어머님은 네, 보이시죠? 떴어요. 예. 네. 지금 이제 경추곡선이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네. 어떻게 됐어요? 꺾여버렸어요. 꺾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베개가 낮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목뼈가 휘지 않아야 알맞은 높이라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이 높이를 맞추는 방법이 이제 베개를 높여야 되는데요. 네. 수건으로 높이를 맞춰주면 돼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수건을 이용하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베개 찾기 어렵지 않죠? 베개를 구입할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목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베개 종류별로 네네. 몇 가지 종류의 베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베개를 고르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요. 소재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고 하네요.
손베개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솜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땀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푹신이 푹신한 착용감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좋은데요. 네. 땀을 잘 흡수하고 보온성이 좋은 손베개. 단 너무 푹신하면 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메모리 폼의 재질인데요. 메모리 폼의 베개가 정말 손베개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통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베고 누우면 여기에 바람이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에도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조금 딱딱한 놈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파이프로 된 베개 많이 쓰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파이프가 아니라 구슬이에요. 구슬인데 구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딱딱한 베개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찾을 수 있는 베개고 파이프처럼 생긴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네. 통기성이 좋아요. 예. 다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예. 소리도 나고 좋죠. 땀을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베개 커버를 땀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은 걸로 해주셔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메밀베개입니다. 서늘한 성질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항상 머리가 좀 뜨겁고 생각이 많아서 항상 부담스럽다라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메밀로 된 재질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성질이 차가운 메밀은 머리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추천. 단 습기에 약하니 잘 말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제가 잠에 대한 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수면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일 수 있고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도 아마 얻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반신욕을 하면 좋다. 자,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는요. 흔히 말하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열을 좀 발산을 시킴으로써 체온을 떨어뜨리려는 일이 그러니까 생리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을 해버리게 되면 체온이 오히려 더 상승해버리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해줌으로 해서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나, 둘, 셋. 엇갈린 답변,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낮에 각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오후 한 1시에서 2, 3시 정도 그 사이에 각성이 떨어져요. 그때가 낮잠을 자주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1시간씩 잠을 자버린다, 낮잠을. 그럼 밤잠에 영향을 받습니다. 리듬이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 이내에 그런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오후 시간대 활력을 찾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숙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찾아서 그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지압법도 분명히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누르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숙면 지압법. 머리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백회혈 지압법. 코와 귀끝을 따라 머리 위로 선을 그었을 때 교차하는 점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백회혈인데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10회 정도 눌러주세요. 천주혈 지압은 목의 통증과 어깨 결림에 좋은데요. 이마까지 지압을 해주면 효과가 두 배.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용천혈 지압법. 발바닥을 살짝 오므렸을 때 깊게 들어가는 곳이 용천혈인데요.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두통, 불면증, 불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틈틈이 지압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 탁월한 삼음교 지압. 안쪽 복사뼈를 기준으로 손가락 4개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삼음교 혈자리 지압은 여성의 생리통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배워볼까요?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엉덩관절 스트레칭인데요. 양 발바닥을 합장하듯 붙인 다음 손으로 감쌉니다. 발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어깨 근육이 뭉치면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한데요. 오른손으로 왼쪽 옆머리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당기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 잠자기 전에 꼭 풀어주세요. 불면증의 특효, 숙면 약차를 만들어 볼까요? 물 1리터와 서리태 30g, 대추 30g, 치자 15g을 준비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차를 한번 만들어 볼 네. 건데요. 서리태가 2, 네. 대추가 2, 네. 치자가 1. 그런 비율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냄비에 먼저 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서리태와 대추, 치자를 넣어주세요. 이제 불 위에 올리고 끓이는데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뒤 1시간 정도 다려줍니다. 이제 주무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냉장고에 놔뒀다가 뭐 실온 상태에서 네. 가볍게 예, 주스 마시는 느낌으로 드시면서 잠자리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